뭐 싸울 만한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생활이 약간 망가지는 과정이 좀 흔한 것 같고 어딘가 몸이나 뇌의 어떤 부분이 변해 있을 가능성이요. 저는 그뭐 정신과 전문의 전형진이라고 하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20살 되면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알코올 중독에 뭔가 빠지는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마다 뭐 사연도 다르고 타고난 뭐 유전적인 부분도 다를 거고 가족력도 있을 거고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중독에 이르는 단계를 2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이제 술을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제 즐겨야 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뭐 긴장이 풀리고 뭐 편해지고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때는 뭐 술의 어떤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 제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셔야 되는 술의 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술을 마시는 양이 조금 더 늘고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초반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횟수가 좀더 잦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 술 먹는 걸 숨긴다든지 술 먹으러 나가려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작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점점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많은 양이 필요하다든지 이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업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중요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보통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술 먹는 걸 걱정해서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TV나 뭐 그런 데서 술 많이 드셔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나 흔히 술 먹으면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 3단계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더 지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때는 사실 술을 마셔가지고 어떤 게 좋다. 그런 건 거의 없고 안 마시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계속 마시는 단계가 되고 끝도 없이 먹는 거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장술을 먹는 단계. 뭐 이쯤 되면은 뭐 개인의 어떤 뭐 의지로 이걸 뭐 극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보통 이런 단계에서는 뭐 병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 4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한 3단계 정도만 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어느 정도는. 그럼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이게 우리가 뭐 음주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음주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데 가도 흔히 하는 것들인데 생각보다 뭐 나는 술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음주에 좀더 관대한 경향이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설문지를 보통 성인들한테는 하는데 뭐 자주 마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점수가 뭐 높게 나온다든지 그걸 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음주에 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진 않다고는 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뭐 어느 정도 호용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음주에 좀 관대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은 네. 정말 이제 뭔가 심각하거나 뭔가 이제 주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뭔가 현상이랄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들은 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못 자니까 이제 술을 계속 먹어야 되고 먹으면 뭐 먹는 대로 이제 잠은 들지만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고 뭔가 피곤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낮 시간 동안 뭐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뭐 저녁 때술 먹을 때만 또 조금 괜찮아졌다가 술 먹고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이 약간 망가지는 과정이 좀 흔한 것 같고 그 밖에는 이제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가족과 같이 지내거나 뭐 애인이랑 같이 지내
되는 경우에는 네. 뭐 싸울 만한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흔한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뭐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조금씩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술을 먹게 네. 되고 그게 점차 심해지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제일 많은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약간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약간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가 진단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중독에 의해서 뭐 필름이 자주 끊기기 시작한다든지 네.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곤해진다든지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애매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그냥 술로 인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런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뇌와 네. 어떤 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몸에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알코올은 흡수가 빠르고 어디로든지 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것들이 생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필름이 끊기는 그 블랙아웃 현상 자체가 네. 좀 흔하게 관찰될 수 있고 자주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뭐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척도 항목들을 봐도 네. 블랙아웃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네. 금단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거니까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그럼 금단 증상은 어떤 것들이 다? 그 금단 증상은 보통 잠을 못 잔다. 네. 되게 불안해진다. 뭐 안절부절 못 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체온 조절이나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게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각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정도가 되면 아, 난 술 정말 많이 먹고 있구나.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 그럼 잠깐 말씀 딱 듣고 아, 나는 좀 필름도 자주 끊기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네. 술을 먹고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술 끊는 거, 뭐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네. 내가 결심을 단호하게 하면 내가 노력하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어떤 거 가능한가요? 일단 기본적이게. 우리가 네. 뭐 가끔 TV 같은 거 보면 암 같은 거 네. 어디 산에서 그냥 좋은 거 먹다가 저절로 나았다는 사람들 가끔 나오는 네. 것처럼 네. 그것도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아, 그 정도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뭔가 옛날부터 네. 뭐 똑똑한 교수님들이 이제 네. 아, 술 문제 그걸 이제 뭐 정신과 진단에 넣어놓고 그게 이제 뭐 최근에 뭐 갑자기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우울증 같이 확실히 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질병이죠, 질병 여러 가지로. 일단 그 술 자체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네.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것만 의지로 끊어낸다가 아니라 네. 독극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 몸이나 뇌의 어떤 부분이 변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려면은 네. 혹은 뭐 작가님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해주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중독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개 오시는 분들은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 그분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해당한 첫 번째 거 네. 그 앞에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중독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그 의사와 상담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하면 정말 당장 오늘 술 먹는 걸 멈추는 게 안 되고 네. 뭐 먹지 말라는데도 뭐 술 어떻게든 찾아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단기간 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아, 문제는 없고 이 사람이 술 먹는 게 너무 문제가 되고 술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서 가족들이 뭐 하루 종일 감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네. 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거죠. 물론 중독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인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잠이 네. 안 와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진료를 받으면 그래도 좀 이 수면 장애를 좀 해결할 수 있나요? 보통은 뭐 네. 그분의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그 원인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네. 뭐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잠을 못 주무시니까 주무실 네. 수 있게 그러니까 술 이외에 네. 뭐 정신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뭐 약을 몇 개 먹었는데 그게 잘 듣는다. 네. 그러면은 뭐 술 없이도 잘 주무시니까 술을 조금 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뭐 맞는 약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작가님 말씀은 그러면은 네. 맞는 약만 찾으면은 네. 이제 그 잠을 자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 밤에 술을 먹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워낙 술을 마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쵸. 뭐 잠을 자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거액의 빚에 이제 막 시달리고 있고 빚쟁이들이 하루 종일 전화질을 해서 불안해서 못 자서 네. 술을 먹는다. 사실 이 사람은 약 먹고 자는데 낮에 빚쟁이한테 전화 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밤이 아니라 그럼 낮에 술을 먹겠죠. 워낙 그런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딱 어떤 게 해결되면 어떤 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